우리 아빠 맨날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말 빨리 자. 그래도 나는 맨날 엄마 아빠 일어나실 때야 잠을 자. 어차피 아시잖아 뭐. 난 늦게 자는 걸 오후 3시쯤 일어났다 카톡 하는 걸. 근데 왜 가는 말씀 항상 같은가 궁금해져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. 밤에 잠을 자래 그래야 호르몬이 나온다네. 야간 알바가 왜 또 늦어봤니. 생명을 깎아서 그렇다네. 그럼 내 머릿속에 맴도는 뭘. 시차인은 외국 가면 생명이 꺾이나요.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전부 목숨이 위험한 거. 나 이해가 잘 안 돼. 낮 밤이 바뀌어도 매일 밤 북적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 아니었나. 인터넷에 물어보는 건 귀찮아. 이걸 어째 검색해야 할지 모르잖아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맨날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맨날 빨리 자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맨날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맨날 빨리 자. 나도 아는 날 걱정하시는 건데 20대 중반도 아직의 길로 보이 지나봐. 허리나 지급은 평생 갈 것 같아 싫진 않아. 원래 였다면 싫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떠났네. 그 어린애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게 아저씨가 되서라면 평생 당할래. 나이 먹기가 싫어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 시계를 뒤로 돌려봐도 시간 안 되래.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 바쁜 게버. 엄마 아빠가 평생의 모습이길 바라는 게 어린애 같은 걸까. 언제나 나를 어린애 취급해주는 이 시간이 영원하길 염원아. 기다리에서 마 늦지 않은 약이 나온다면 엄마 아빠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제발 발전해주세요. 요즘 어린애들 장래 희망 과학자수가 줄어서인가요. 이 시간에도 부모님의 세월은 더 가요. 흰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이상해요. 난 엄마 아빠가 평생 늙지 않길 바래요.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 해주세요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맨날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맨날 빨리 자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아빠가 맨날 하시는 말씀. 빨리 자 맨날 빨리 자.